자 여러분 어때요?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? 왜 셀 것 같지? 간만에 킹의 부활? 오케이! 오케이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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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턴 차이면 내가 이긴 건데 느낀 점 그냥 센츄가 더 센 것 같은데? 폐왕 주다이 한번 봐야겠다 안 되겠다 기분 전환 폐왕 주다이 이건 감마 케어해 감마야 감마 있어 지금 쏘 턴 받았고 턴 받았고 와 독하다 독해 들어 아오 마법을 막아 다크 콜링을 막아 어떡하지? 이거를 못 뚫는다고 이걸 왜 안 막아? 막지 않을까? 다크 콜링인데? 이걸 안 막는다고? 자 말살을 써서 유도할까? 말살은 막을 텐데 근데 굳이 써야 될까? 한 장 들어오는데? 하세요 가쁘 고블린 쓴 거야 하쇼 조진군 상대다 나와라 이비를 이어라 마리셔스 빼임 안녕 형 왔어 이펙트 발동 이 카드의 공격력 이하에 벨로 뺐어 그냥 캐롯을 패면 되죠? 아니 안 넣어도 돼 저걸 뭐하러 넣어 배틀 캐롯을 패 상대편은 한 장밖에 없어 메인 2 카드 한 장을 세트하고 턴 엔드다 코즈믹 사이클론 굿 말지 제외 상대 손패 단 두 장 엘프 이어갈 수 있을까? 엘프 소환해서 블루 소환한 다음에 블루로 소환하고 다시 가 되겠어? 되네 괜찮아 2번이 바뀌어야 돼 그냥 메인 페이지여야 돼 호간틱 도구리 반만이고 난 니비로 케어해주고 베인좌 터지겠네 제트 스코모 한번 하면 살지 않을까요? 스코모 한번이면 살지 않을까 스매셔드로 제외를 한다 스코모 못 나오네 기간틱 제약이고 공평하게 2레벨만 소환이 돼 안 죽잖아 안 죽잖아 안 죽잖아 아니 버스트 손에 없지 세트 돼 있나? 그냥 개체수 좀 늘어나 끊는 거야 내 턴에 캐롯이 나와 마스카 리틀 준비 오케이 드루 배틀협박 한번 해주고 불 두 개 발동하라 초유아 불 두 개로 카로라를 만들어 그리고 마스카레나를 격파하는 배틀이다! 가라 카로라! 카로라 패죽여! 유리에 히폰까지 만들까? 아 굳인가? 나의 드로우밖에 할 게 없는데 아니요 제 본능이 티폰을 부릅니다 내 본능이 티폰 불러 티폰 나와 아니 가루라 서있어서 뭐해 얘 이 조류 서있어서 뭐해요 얘보단 낫잖아 이 치킨 있어서 뭐해 호식이 두 마리 공격인데
네, 드로우가 아닙니다. 뭘 버텨. 빨 드레이크 호식이었다. 이거 비트에 맞아 죽었어. 맞죠? 뭐야 9레벨? 링크인가? 스코모 리틀 나이트. 오케이 리나 인버스. 호식이보단 낫다. 호식이었다. 망했어. 호식이었으면 가루라 드로우 할 수 있죠? 얘도 재야 되나? 오히려 좋아. 망할 뻔했다. 매튼 드루 왔냐? 일단 생존한 듯하구만. 네오스 퓨전! 흐 나와라 엘레멘탈 히어로 네오스 크루가. 형은 그냥 공격을 해. 발동 안 하면 되죠? 반갑고 엘레멘탈 히어로 네오스 크루버 등장. 턴엔드 위기 극복은 네오스 라이트닝 스톰 소용없어. 네오스 퓨전의 효과로 지킨 듯 이 카드를 묘지에서 제외하고 그리고 이 카드가 파괴되면 네오스 와이즈맨이 부활을 해. 위기 극복은 네오스. 와 이거 묘지가 없는 게 레전드네. 패배기야. 묘지까지 좀 해줘라. 묘지 있으면 사기라고? 아니 이거 좀 화나네. 묘지 있어도 사기 아니거든요? 묘지 된다고 이게 왜 사기가 돼 이딴게. 묘지 돼도 사기 아니에요. 어머머머머. 솔직히 오버더에서 이거 묘지 제외존까지 가져와야 돼. 묘지 돼도 사기 아니야. 묘지 제외존 돼도 사기 아니야. 솔직히 이거 덱 외에서 불러와도 사기 아니야. 이건 모두가 인정. 덱 외에서 네오스 와이즈맨이 나온다 해도 사기 아니야. 맞죠?